전화나 시 분리 후 수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손님? 죄송하지만 금연입니다. 손님도 계시고요. 죄송합니다. 저 주세요. 같이 한 대 태우겠습니다. 카페에서 담배 태우고 싶어서 빚져가면서 차렸습니다. 기우야, 문 닫자. 10년 만입니다. 아내가 결혼하고 싶으면 끊으라고 해서 바로 끊었습니다. 와, 사랑꾼이시네. 그랬었죠. 매주 강원도에 가서 20만원씩 도박을 했어요.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택시를 몰아요. 토요일은 저녁 6시까지만 택시를 몰고 알람이 땡하고 울리면 정선으로 향했죠. 도착하면 쉬지도 않고 아침까지 도박을 합니다. 돈을 다 잃으면 택시로 와서 잠시 눈을 붙이고 돌아오죠. 문제 아닌 문제는 단 한 번도 따지 못했다는 겁니다. 저랑 사장님도 매주 로또를 만 원씩 사는데 뭐 천 원도 당첨된 적이 없어요. 저는 오늘 처음으로 땄습니다. 얼마나 따셨는데요? 1억. 1억?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기쁜 마음에 잠도 안 자고 곧장집으로 갔습니다. 아내를 놀래키려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죠. 문을 열고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데 다른 남자의 신발이 보이더군요. 거실에 불은 꺼져 있는데 안방에 불만 켜져 있고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하고 있었습니다.
5년 전에 택시 강도를 당했습니다. 고등학생들에게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맞았죠. 그 이후로 심한 두통에 시달렸어요. 트라우마로 택시 운전을 못하자 아내가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며 주말마다 20만 원씩 지어주더라고요. 저도 저대로 도박에 집중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풀려서 그런지 두통도 두려움도 다 사라졌죠. 사고가 당하기 전보다 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. 아내에게 돈을 더 벌어다 주고 싶고. 그런데 아내가 나 몰래 그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. 5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요. 생각지도 못했겠군요. 안 들키게 돌아 나왔습니다. 숨어 사는 지새끼처럼. 그리고 오늘 딴 돈 1억에 친구에게 건네줬죠. 아내와 그 새끼 좀 죽여달라 했습니다.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. 제가 사랑하는 담배도 하루아침에 끊을 정도로 아내를 사랑했어요. 아내만 보고 살았습니다. 저도 제 상태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한 번씩 다른 남자와 자고 싶거나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군말 없이 들어줬을 텐데 왜 하필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이 큰 돈을 얻었나. 돈이 없으면 죽일 수도 없을 텐데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. 아까부터 아내에게 전화한 거죠. 제 번호는 받을 수도 있어요. 여보, 나야. 무슨 일이야? 이거 누구 전화야? 배터리가 다 돼서 빌렸어. 성랑이야? 응, 미사 중이라 전화 못 받았어. 근데 자기가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네. 지금쯤 한숨 자고 있는 거 아니야? 정말 성당이지? 자기 전화 받느라 잠깐 나왔지. 찬송가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정말 성당이야? 오늘 왜 이래? 무슨 일 있었어? 여보, 내가 한 시간 후에 성당으로 갈 테니까 성당에서 보자. 뭐? 난 한 시간 후에 성당으로 갈 거야. 그리고 우리 성당에서 만날 거고. 5년 동안
하지 못한 이야기를 할 거야. 왜 그래 무섭게? 알았으면 알았다고 해. 전화기 돌려줘야 돼. 알았어. 성당에서 봐. 그래. 그럼 끊는다. 제가 그녀를 마음속으로 죽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나쁜 마음이 죄라면 저도 사형감인걸요. 다만 마지막 순간에 그걸 잡고 붙들고 늘어집니다.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게요.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매일같이 나쁜 마음과 싸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포기는 한순간이지만 인간으로 사는 건 평생이죠. 평생. 아마 커피와 담배가 없었다면 저도 사장님을 한 10번은 넘게 죽였을 거예요. 그럼 가보겠습니다. 다시 오신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. 다시 문 열어볼까?